중에 표를 받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666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는 666이 있어요. 이제 짐승의 표라고 그러는데 이 666이 뭐냐? 어떤 분은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번호가 666이었어요. 예전에 요즘 바뀌기 전에 망우리에서 이렇게 가는 거 있었거든요. 스톱하고 내려서 안 타는 거예요. 666번을 안 타세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게 이제 그 컴퓨터에 바코드를 말한다. 이렇게 뭐 책 같은 데 뒤에 보면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666을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했어요. 근데 저희 그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한번 장신대에서 도서 책을 한번 전체 다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이 바코드를 책마다 다 붙여서 정리를 했어요. 그때 대자보가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신학계에서 그 사단의 수인 666 바코드로 다 그걸 한 적이 있냐 하면서 무슨 대자보 붙여놨죠. 어떻게 됐겠어요? 찢었죠 뭐. 예,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은 걸 얘기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그 고르바초프라는 그 예전에 그 소련이 이렇게 그 개혁을 이렇게 했던 그래서 이제 다 연방제였던 것이 이제 독립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고르바초프가 머리가 좀 없는데 이 머리에 흉터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여기 나오는 짐승의 그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고르바초프를 그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숫자가 있어요. 그 우리 예를 들면 뭐 기역, 니은, 디귿에 1, 10, 뭐 100 무슨 그런 숫자라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고르바초프 이름을 착 넣어서 계산해 보니까 666이 나왔대요. 그래서 또 고르바초프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제 또 뭐 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때는 어떤 사람이 그때 레이건이 있었거든요. 레이건도 넣었더니 레이건도 그렇게 나오더래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랬어요. 이제 이 666이 네로를 말하는데, 그 네로 황제의 그 이름이 더하면 666이 돼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자, 자기 이름을 한번 헬라어로 써보세요. 이렇게 하더니,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한 3, 4명은 666이 나온대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그래서 제 거를 해봤어요. 넣어봤어요. 근데 다행히 666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제가 너 해봐. 너 어떻게 됐냐?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불렀던 뭐 푸른 하늘 나수 하얀 조개 또 오늘 노래가 계속 안 되고 있네요. 참 이상해서. 근데 그 노래를 우리가 부를 때도 보면은 일제시대 때 나왔던 동요잖아요. 근데 그 노래에 아, 뭐, 사공도 없이, 뭐, 그러나 잘도 간다, 뭐, 개수나무, 뭐, 이렇게 나올 때,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다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 알아요. 어떻게 보면, 요한 계시록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마지막 궁극적인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사단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이렇게 장엄한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장엄한 가운데 승리로 궁극적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대장정의 신약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준 일곱 가지 맥 같이 봅시다. 성경의 맥을 보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이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보았어요. 근데 몇 가지의 그러한 견해로 이렇게 성경을 풀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그러니까 상근으로 보는 성경 있을 때 그 성경을 보는 것 중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래서 구약은 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이야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의 신약의 이야기를 이렇게 봤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러한 주제로 또 성경을
풀어갈 수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 에덴 동산에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그 회복해가는 그 가정의 부분을 쭉 해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졌는데,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교회에 대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 언약으로 약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저기 성경을 또 풀어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약속을 맺고 계세요. 보면은 계속 약속을 줘요. 예수님도 승천하면서 그때 내가 다시 오리라 내게 약속을 주는 거잖아요. 계시려면 어서 주 예수여, 그 뭐 아멘 뭐 하면 그런 분들 끊임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의 특징들과 여러 가지의 상황을 볼 수 있어요. 또 이렇게 큰 주제 말고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모든 관점을 내적 치유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이분이 보면 모든 게 상처예요. 저도 많이 이렇게 자주 보는데 상처가 많은 거예요. 에스더라고 하는 그 왕후가 있거든요. 그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 에스더를 보니까 에스더가 입양이 돼 있더라고요. 그 모르드게라는 분한테 입양이 되어 있는데 이 모르드게는 좀 엄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용모는 아름답고 좋지만 어릴 때 부모가 죽어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치를 보면서 가졌던 아픔의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또 에스더를 탁 얘기하니까 마치 이제 가정이 불우한 환경 가운데 태어난 분들이 너무너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에스더가 나요, 내가 에스더에 뭐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도. 베드로도 그렇고요. 뭐, 이렇게 막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어떤 관점에서 그 사람을 보느냐,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많은 거지. 그 중에 일곱 가지를 뽑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전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제가 처음에 그 소개해드렸던 그 맥스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성경의 맥잡기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또 일곱 가지 주제가 있는데 거긴 또 다른 주제로 또 성경을 이렇게 쭉 한 게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이 나름대로 성경을 이렇게 풀어가는 많은 부분들을 또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묵상 큐티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거를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생명의 삶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렇게 찾으면 또 많은 본문 다 모든 게 해석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떤 본문 많은 본문 중에 아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큰 은혜가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생명의 삶에 요즘은 이제 그 사무엘상을 다루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사울 왕에 대해서 또 다윗 왕에 대해서 요즘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기 어려움을 말하고 또 도망가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제 어떤 본문이든지 그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예를 들어서 사울이 던진 창을 피해요. 피하고 또 사울이 군사를 보냈는데 미가 자기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을 가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창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나를. 사울이 던진 창에서 다윗이 죽지 않고 건져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던지는 창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되죠. 되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본문을 볼 때 저는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나타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좀 많이 했지만 상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다 행간의 의미 가운데. 그래, 그 이삭을 바치려 할 때 숯불에 양이 걸려 있었는데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 이름이 이제 거기서 나왔죠. 양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근데 그 양이 언제 있었을까?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니까,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멈추어 아브라함으로는 그 양이 보이겠구나. 양이 있을진 모르지만, 양이 그 숯불에 걸려 있을진 모르지만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눈에 언제 보이는가?
그가 온전한 믿음의 순종을 했을 때 보인구나. 그러니까 생각 막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동방박사한테 아까 했던 왜 집일까? 왜 구유가 아니고 집일까? 아 맞아. 별이 그러니까 아 그러면 적어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것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거구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네 번째 박사의 이야기라고 하는 동화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 그런 그 소설 같은 거 있는데 그냥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황금 유황 모략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황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왕, 그리고 뭐 유황은 뭐 제사장, 모략은 선지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거 그렇구나. 뭐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않고 왜 그 사람들은 황금을 드렸을까? 왜 모략을 드렸을까? 왜 유황을 드렸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아프죠? 근데 머리가 아파야 그래야 치매도 안 걸리고 머리가 아플 때 그것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상상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또는 내가 그 장소에 가 있는 거예요. 가서 보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더니 이제 아 거기에 내가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삭개오 뭐 우리가 아는 거 그냥 아는데 그치지 말고 그 속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게 삭개오의 그 내적인 상태는 어땠을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나오고 또 놀라운 게 나오고 은혜되어진 게 많이 있어요. 저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말씀은 내게 심히 어렵도다 하고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이 말씀이 과연 뭘 말하는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라고 상고했던 것처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길 바라요. 우리 일곱 가지 맥을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직업 변천사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이게 좀 재밌게 하는 거였거든요. 뭐 이렇게 좀 진짜라기보다는 그냥 재밌게 해봤는데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직업이었냐면 동산 관리, 과일을 따먹는 거. 노아 홍수 이후에서 바벨탑 사건까지는 수력과 채집, 건축업에 종사하다 파산했죠. 그게 바벨탑, 그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은 상업이에요. 떠돌이 장사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돌아다녔고, 이삭과 야곱 등등 모세 때까지, 족장시대, 애굽시대, 출애굽시대까지는 유목민이었고요. 가나안 정착 이후에 사사시대, 왕국시대는 농업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시대 때는 상업과 농업의 혼합적인 부분이었고요. 신약 시대에는 국제적인 혼합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이제 지배했던 주변 강대국을 적어보면요. 1번, 태양의 자손이라는 오만함이 가득했던 나라, 죽은 자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 산자가 평생을 노동했던 나라, 어디죠? 애굽을 말합니다. 목축을 가증히 여겼어요. 물 가운데 세워진을 아예 지운 상태에서 3번의 음침한 달의 문명인 비옥한 초생달에 위치한 대국으로 2번으로 다시 올라가서 도시의 위용을 가시하던 정복자. 이게 아수르예요. 그 다음에 3번은 두 개의 큰 강 사이에 위치한 대국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그 그릇으로 술을 마시던 나라 바벨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4번 마술과 신화가 꽃피던 대제국 점성술이 발달했던 나라 바사예요. 바사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로 해서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인간 중심의 예술과 철학이 발전했던 대국,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나 예술적 낭만이 많았던 나라, 헬라 제국이죠. 실상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알렉산더가 그 철학적인 그런 이상국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알렉산더가 예술과 철학이 발전했죠. 현실적이고 냉혹한 정복자였고 도시 문명, 특히 도로망이 대단히 발전되었던 대제국이죠. 로마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꿰뚫고 지나가는 그 주제 일곱 개를 같이 보겠습니다. 대속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 그림이 있죠? 거기 보면 이제 그 곰돌이가 그 이 덩달인가? 아무튼 그 친구가 우는 거예요. 왜냐면 곰을 뺏겼어요. 그래서 울고 있어요. 지금 막 눈물이 막 흐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좀 해달라고 저거 대신 이렇게 곰돌이가 무슨 시합을 해가지고 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 주고 다시 그걸 찾는 거. 이게 대속이에요. 대속의 정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속 정의 시작. 유산으로 받은 기업을 빚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친척 중 하나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기업을 되찾는 것. 예,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그 이렇게 새롭게 좀 하는 게 이제 대속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을 무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나와요. 기업을 무르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졌는데. 대속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가 있는데요. 그 전제는 뭐냐? 모든 사람에게는 각각 그 사람의 목으로 준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그 기업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기업은 뭐냐?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면. 또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요. 그 땅과 함께 자녀가 있어요. 자녀. 그러니까 자녀는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나 땅이나 다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낳아도 내 자녀가 내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자녀 땅이 있고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또 그 다음에 우리는 자유의 대속이 있어요. 예.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전제를 이야기했던 두 번째는 이제 이 기업 이것을 이제 빚을 진 거예요. 내가 땅을 뺏기거나 자녀를 뺏기거나 내 생명을 빼앗겼을 때 그것을 대신 찾아주는 갚아주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가? 기업을 물을 사람인데요. 기업을 물을 사람은 위치와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가까운 친척이어야 돼요. 형제나 친척.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위치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친척인데 본인도 잘 살지 못하는데 본인도 지금 간당간당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될 거예요. 위치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의사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대속에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땅이 있어요. 땅. 레위기 25장을 이렇게 쭉 보면 이 땅은 자기에게 유산으로 상속되어 있는 그 땅은 빚을 지거나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없어서 그 땅을 팔 수가 있어요. 팔면은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그 땅을 대신 돈을 물어서 사줘야 되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신년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우리 그 안식년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안식년은 뭐냐면 7년이 되는 째 안식을 하는 거예요. 7년째. 신년이 있어요. 신년은 뭐냐면 이 7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그러니까 49년 다음에 50년이 될 때 신년의 법이 선포되어지면 안식년은 땅에 한 번 쉬는 거고 신년은 50년에 한 번 오는 건데 이때는 모든 빚들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년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이 어렸을 때 땀땀 먹기를 했어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이렇게 그냥 땅에다가 우리들 이렇게 그리고 야 이게 땅이다 이제 이렇게 손가락에서 이렇게 쫙 하잖아요. 생각 안 나나? 저 친구는 이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돌 집어넣어서 세 번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들어오면 이게 내 땅 되는 거고 이거 지워서 이거 제가 좋아했거든요. 이제 손이 커가지고 이게 넓으면 좋거든요. 여기서 또 이렇게 제가 이거 잘했었어요. 그래서 땅을 많이 따먹었어요. 신나게 땅을 따먹고 있는데 엄마가 부르는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 지니까 종길아 와서 집에 와라 밥 먹어라 이 땅 다 땄는데 이 땅 어떻게 나 그러는 애 봤어요? 저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다음날 학교에 갔다 와서
또 하는데, 야, 내가 어제 이 땅에 있으니까 여기서 시작하자. 그런 애 없어요. 그런 애는 왕따 당하는 거예요. 아직 안 놀아주죠. 다시 지우고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신녀는 뭐냐? 엄마가 부르는 거예요. 50년 됐어요. 야, 와라. 그러면 이제 모든 빚도 하나도 없어지고, 노예도 돌아가고, 땅도 다시 원위치 하는 게, 다 원래대로 시작하는 게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년은 실지된 적은 없어요. 이 신년은 엄청난 거거든요. 땅을 빌려줘도 신년에 가까워질수록 굉장히 싸요. 만 평도 왜? 3년 지나면 다시 원위치 될 거니까. 3년 만에 쓸 수 빼니 없다. 그런 거 다 계산해가지고, 레이금은 다 계산해서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실시하기는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토지가 아니에요. 땅에 대해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물린 주는 거. 자녀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형사치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형사치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대를 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형이 결혼을 예를 들어서 형이 했어요. 형이 했는데 형이 그만 형수하고 아기를 낳지 못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형의 가문은 끊어지잖아요. 그랬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같이 자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이 동생 거가 아니라, 동생의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형님에게 입양되어진 거예요. 형님의 아들로 그 대를 이어가서 대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것을 잘 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 우리가 그 나말이라고 하는 그 유다죠. 유다와 그 시아버지와 이렇게 결국은 관계해서 하는 거죠. 자꾸 이제 그 오난이라든지 안 해주니까 결국 이 다말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회의가서 그 대를 잇지 않습니까? 그 대를 통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걸 보게 되죠. 어떤 자녀는 결국 대를 잇게 한다는 거. 생명. 이거는 친족 중에 하나가 살해당했을 경우에 복수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누가 어렵게 그 생명이 살인당했어요. 그러면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갚는 거예요. 누가 갚느냐? 가까운 사람이 갚는 거예요. 그런데 도피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여섯 개의 도피성이 있었는데, 이 큰 길에 갈라지는 곳에는 도피성이 가는 곳을 다 표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지간에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인의 의도로 하는 게 아니라 실수로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이 성 위에 손수레 같은 거를 내가 몰고 왔는데 갑자기 애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만 이 술에 담겨져 있던 그 쌀이 이렇게 성 밑으로 떨어졌는데 마침 지나가던 사람 머리에 떨어져서 그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나는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그분이 그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까운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억울한 거예요. 그럼 나는 살인자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 도피성에서 이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도피성에서 제사장이 따져봐요. 어떻게 된 건가? 이게 무슨 일인가? 전후 사정을 다 듣고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도피성은 뭐냐면 부지간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대속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고요. 또 생명의 그 권리가 있어요. 노예가 되면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대속이에요. 인간인 친척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업을 물은 제도. 그것이 곧 주님의 구속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빚을 대신 갚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이 출애굽의 사건은 결국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신 거예요. 땅이 있죠. 그 다음에 열 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의 재앙에서 장자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또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죠. 자유인으로서 구원해 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권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땅과 자녀와 생명과 권리를 주는
그런 대속이다. 이렇게 결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구약의 모든 제사도 대속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 뭐 속죄물, 대속죄물 뭐 그래요. 속죄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2번 시작. 이스라엘 회복도 대속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 출애굽의 사건도 그렇죠. 3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구속의 사건이다. 대속의 사건이다. 인간이 죄의 상태에 있는데 진노 가운데 있는데 사망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주신 것. 종말 4번 시작. 종말도 구속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 예, 재림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자유케 하는 해방시키는 것입니다.